안녕하세요. 김기철 선생입니다. 이제 저도 내신 때문에 내신 기간 동안에 한참 동안 캐스트를 쉬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저도 이제 캐스트도 달리겠습니다. 5월 달은 간단하죠? 6평 최고의 점수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겠다를 목표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자, 6평 대비해서 빈칸 접근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빈칸이라고 하는 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가장 킬러 문제로 어려워 여기는데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해석을 다 해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째, 해석이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게 나오면 일단 겁부터 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풀지?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하나, 거꾸로도 있어요. 대충 해석은 돼요. 그다음에 오답을 몇개 지웠는데, 한두개 남겨놓고 아,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답인지, 그러니까 3번이 답인지, 5번이 답인지 막 모르겠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석이 어려워서 자기가 답을 아예 못 찾겠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해석은 대충 되는데, 뭔 말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오답을 못 지운 학생의 공통점이 오해. 빈칸을 번역가 시험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은 번역가 시험이 아니에요. 독해력 시험이에요. 지문 안에 근거 있다. 근거를 바탕으로 오답을 지워내라. 자, 이게 수능의 의도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은 제가 안 해도 많이 들어봤죠? 지문 안에 근거 있단 말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의 학생은요, 지문 안에 근거를 찾은 다음에 근거를 바탕으로 오답 지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자기의 온전치 않은 해석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난도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작년 6평이고 해석은 정말 막펜 던져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답을 접근해가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은요. 제가 일부러 길고 복잡한 질문으로 갖고 왔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빈칸 문제풀이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토리라인을 믿으세요. 무슨 말이냐?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식어구를 빼고 전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 한번 볼게요. 길고 복잡한 문장들이 나올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뭐 접사나 그다음에 수식어구 중에는 이제 육하원칙 중에 언제 어디 어떻게 왜만 남기면 뭐가 잡히냐? 전체 글의 스토리라인이 잡힙니다.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글인데 수식어구에 집착을 하니 글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전체 스토리라인을 믿으세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 근거만 찾으면 됩니다. 자, 글 하나의 주제가 하나입니다. 주장하는 문장을 찾아내기만 하면, 자, 그러면 근거를 찾은 거거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연결어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연결어라고 하는 게 필자가 자기 글의 의도를 알려주는 장치거든요. 자, 수능은 평균 7문장밖에 없어요. 7문장밖에 없는 영어가 지문도 아까워 죽겠는데, 예시를 왜 쓸까? 예시 앞 문장이 중요하니까. 무조건 선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시 앞 문장은. 자, 두 번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왔다 칠게요. 이거 보여요? 속된 말로 앞 문장 쓰레기다. 이제부터 집중해라.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해석을 못했다고 해도 답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필자의 주장하는 부분이 시작되는 거니까. 또 필자가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가 자기 말을 요약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의 개통이라던가 요약헌데 개통이라던가 재진수라고 하죠. 했던 말을 또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했던 말을 반복할까? 다시 말해. 이건 고민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주장하는 파트고요. 선제의 영향을 미쳐야만 해요. 결정적인 근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선 물론 빈칸 같은 경우에 연결어 있는 빈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모든 언어의 공통점인데요. 주어를 가지고 주장하는 문장인 건알순 없어요. 자, 햄버거는, 메가스터디는 목적어를 가지고 주장하는 문장인 걸알순 없습니다. 뭐 공부를 영어를 동사를 보면 알수 있어요. 명령문. 자,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필자의 주장문입니다. Must, should에 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해야 한다와 need to는 거의 의미가 똑같아요.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하다. 또는 자, 실험이나 연구에 관한 거는요. 실험이고 결과가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를 입증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다시 연구 결과는 무조건 주장문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딱두 가지만 믿으세요. 빈칸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스토리 라인을 믿어라.
수식어군 중요한 게 아니었다. 두 번째, 근거를 잡아내기만 하면 된다. 그럼 무조건 오답이 다 지워져요. 그럼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작년 6평 31번 지문이고요. 그나마 이게 46%가 나온 이유는 작년에는 EBS 31번이 EBS 직접 연계 문항이었어요. 그러니까 EBS를 공부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연계빨이라고 하죠. EBS 공부했으니까 답이 기억나서 골랐으니 이만큼 나온 거지 여러분이 지금 풀면요. 이거 펜 던져버립니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해석에 의존하지 말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빈칸 문제 풀 때는요. 첫 문장부터 읽지 마세요. 아마추어예요. 문장의 구조를 표시해놓고 풀잖아요. 근거와 근거 아닌 걸 구분하고 있는 게 완전 다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볼게요. 빈칸 다음에 와우. 결과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필자가 자기 말을 요약 정리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고민도 하지 말고 예, 필자의 주장하는 문장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 견해는 말해줍니다. 이게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이런 건 들어가지 않죠. 그럼 스토리 전개상 그냥 뭔가 있는 문장이에요. 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주장문이에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추라고 여러분한테 꼭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빈칸이 첫 줄인 경우에 한해서만은요. 무조건 밑에부터 읽으세요. 왜요? 빈칸이 첫 문장일 때는 참고로 주제,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걸 근거, 부연 설명, 예시 이런 걸 통해서 답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결론부터 읽었을 때 선지가 왕창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볼게요. 주장하는 문장이 어디인지를 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풀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주장과 결론을 읽어버리자. 이 글의 주장문과 결론 하나 어딘지 안다. 그 다음에 박스 올라가자. 이제 선지 올라가서 선지를 지워본다. 얘는 운이 좋아서 다 지워질 거예요. 근데 확실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답을 확정 지으면 돼요. 글 하나인 주제가 하나인지라 나는 이 글의 주장문과 결론을 읽어버렸고 올라간 다음에 선지를 많이 줄여놨고 답을 그래도 모르겠으면 여기서 답을 확정 지으면 된단 말이야. 왜? 글 하나인 주제가 하나인데 주장문이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그럼 이제 이 문장 제가 as a result 가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충격의 힘은 자 쉬고 빼면서 읽을 겁니다. 해석은 하되 명사 뒤에 ing는 후치 수식. 자 해석할게요. 다리를 통해 전달되는 충격의 힘은 저는 비동사 욕 안 해요. 비동사 뒤를 보호라고 합니다. 이제 보호만 욕하면 돼요. 놀랍게도는 꾸며주는 말에 불과합니다. 충격의 힘은 비슷합니다. 자 이제 또 수식어구. 전치사 명사 뒤에는 수식어구예요. 해석은 할 건데 기억하지 마세요. 어차피 기억 못합니다. 어레인지 오브가 다양하네요. 매우 다양한 달리는 표면 유형 위에서 여러 가지 달리기 표면 유형 위에서요. 충격의 힘은 유사합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해석은 할 건데 수고 기억하지 마세요. Popular belief이 우리말로 통념이거든요. 통념과는 반대로 자 주어 들어갈게요. 달리는 것은 어디? 자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남기세요? 어디? 콘크리트 위에 달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더는 꾸미는 말에 불과하고 데미지를 주는 거 아니라는 거다. 어디? 다리에. 수식어구 뭐보다? 부드러운 모래를 달리는 것보다. 어차피 기억 못한단 말이야. 수식어구는. 자 제가 수식어구를 빼볼게요. 그럼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전체가 기억 안 나는 게 불가능해요. 주장문은요. 충격의 힘은 비슷합니다. 결론? 콘크리트 위에 뛰었다고 데미지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전체란 말이에요. 충격의 힘 비슷하구나. 내가 콘크리트 위에 뛰었다고 해서 다리에 데미지 주는 거 아닌 거구나. 우리는 주장과 결론을 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 보세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거 정말 고난도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 99명이 해석을 못한 문장입니다. 자 제가 한번 시켜볼게요. 요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느낌 오죠? 어떤 느낌? 아이씨 펜 던지고 싶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어떻게 푸니까 그러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말 기억나세요? 수식어구에 집착을 하면 글이 안 보입니다.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수식어구를 빼고 요약을 하면요. 이건 답이 무조건 보여요. 작년에도 6평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선배들은 이거 해석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볼래요? 6평 출제위원께서는 여러분 이거 해석할 줄 알고 냈을까? 아닙니다. 저보다도 더 6평 출제위원들은요. 여러분이 어디 해석 못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이거 왜 냈을까요? 수식어구를 빼고 읽었으면 전체 글이 스토리라인이 보인단 말이에요. 한번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 들어갑니다. 연구는. 자, 그 다음에 해석할게요. 인간 달리기 선수한테 한 연구. 이제 수식어구는 기억하지 마세요. 동사 도전을 했습니다. 목적어? 아, 이거 통념이에요. 아, 주어 동사 목적 아셔야 돼요. 연구가 통념에 도전을 했고, 제가 빨간 펜 들어갈게요.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제가 왜 강조했을까? 실험이나 연구에 관한 글은 실험 연구 결과가 무조건 주장하는 문장이에요. 다시. 연구가 뭐뭐를 드러내다, 입증하다, 보여주다면 연구 결과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글 안에 주제 몇 개 있다고요? 하나. 우린 이 글의 주장문이 어디 있는지 일단 하나 읽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주장문이에요. 그럼 글 하나의 주제 하나니까 아, 얘랑 얘랑 의미가 같으면 된단 말이야. 볼게. 연구가 통념에 도전을 했고 연구가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느냐? 수식어구를 빼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알았을까요? 혹시 작년에 시험 볼 때? 지면 반발력 이거 100명 중에 99명이 모릅니다. 어떻게 읽으면 돼요? 수식어구를 빼볼게요. 땅에서 반응하는 이거 꾸며주는 말이잖아. 이 문장의 주제는 뭐예요? 힘은 수거 뺄게요. 발에 정인사명은 수거입니다. 힘과 충격은 이제 수거 뺄게요.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 수식 다리로 전달되는 그리고 전치사 명사 수거고요. 그리고 몸을 통해 전달되는 정인사명은 수거고 충격 이후에 정인사명사 수거고 땅과의 충격 이후에 몸을 통해 그리고 다리를 통해 전달되는 충격과 발에 지면되는 지면 반발력 이론이 머리가 깨지는 거야. 수고 다 빼볼게. 답이 안 보이는 게 불가능할걸. 연구가 통념에 반박을 했고 연구가 발견을 했어요. 주장문이에요. 뭘 발견했느냐? 힘과 충격. 잠깐만. 요 단어랑 동요를 아까 분명히 본 것 같단 말이야. 얘랑 동요를 아까 분명히 본 것 같단 말이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충격과 힘은 빈칸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잠깐만. 주장문 다시 볼게요. 충격의 힘은 비슷하다는 걸 발견해요. 콘크리트에 뛰어도 데미지 똑같은 거예요. 다시. 충격의 힘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어? 그럼 다시. 충격과 힘은 그럼 뭐 나와야 돼? 상상하시면 안 되죠. 요것 그대로 다시 쓰는 겁니다. 해석을 못해서 문제를 풀면 못 푼 게 아니라 스토리 라인을 믿으셔야 돼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끝났어요. 충격의 힘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얘는 운이 좋아요. 이걸 안 읽어도 답이 나와요. 확실하게. 볼게요. 반드시 충격 힘은 비슷하다가 나와야 돼. 야, 충격의 힘이라고 하는 건 자, 리딩이가 거의 뭐하지 않다?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야, 충격의 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 비슷합니다. 어? 요건 안 된다고 말은 못해. 비슷하다가 나와야 돼. 충격의 힘은 감소합니다. 야, 감소하다가 여러분들 비슷하다고 관계없죠. 지우세요. 충격의 힘이 갑자기 절정을 이룬다. 절정을 이루다가 비슷하다고 아무 관계없죠. 지우세요. 충격의 힘이 점차 등장한다. 등장한다는 게 비슷하다고 관계없습니다. 지우세요. 충격의 힘은 거의 생성되지 않는다. 생성되다 생성되지 않는다가 비슷하다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뭐냐면 빈칸 문제를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번역가 시험이 아니에요. 지문 안에 근거를 무조건 줘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토리 라인을 믿어라. 아,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말이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를 찾아라. 주장하는 근거를 찾으면 오답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빈칸, 자, 문제. 지금 프리법 제가 설명드렸죠. 한 달 동안에 연습 충분히 하시고, 자, 혹시라도 이제 또 캐스트 본 학생들 중에서, 물론 저희 학생들이야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선생님 저 이거 말고 이거 빈칸 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Q&A에 들어오셔서 자기 상황,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했고 어디가 안 되는지 올리시면 저희 연구팀이 학생들에 맞게끔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연습하셔갖고 꼭 6평에 좋은 결과 나오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